자, 재빈이 D에 21입니다. 뭐 배웠죠? 상대의 직업을 묻고 답하기. 뭐 하는 사람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D에 21. 자, 시작해 볼까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 다음 do의 뜻은? 하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You do. you do의 뜻은? 너는 하다. 네가 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do의 뜻은? 한다. 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숨어 있다. 두. 오케이. 그래서 지금 you do의 뜻이 네가 한다인데요. 요게 지금 이렇게 do 속에 do가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한다라는 표현은 you do인데 네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 숨어 있던 두가 앞으로 와요. 이렇게 와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읽어볼까요? Do you do? 'Do you do?'의 뜻은 너가 하니? 네가 하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읽어볼까요? You eat. You eat의 뜻이 뭐예요? 너는 먹다. 네가 먹는다라는 뜻이죠. eat의 뜻은 먹다. 먹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두라는 뜻을 가지고. 아, 두라는 뜻도 있어요.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뭐가 숨어 있다? 두. 두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네가 먹는다. You eat. You eat. 네가 먹니? Do you eat? Do you eat?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됐습니까? 네. 오케이. Are you do 하면 안 돼요. Do you do야?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자, cook 무슨 뜻이 있어요? 요리하다. 요리하다라는 뜻. 요리사. 요리사. 오케이, 요리하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하듯이. 하다시고요. 그다음에 요리사라는 뜻일 때는 어떤 시? 아, 어떤 시예요? 이게 어떤 이런 시, 그랬더니 이런 요리사 시. 이릅니까? 시. 훌륭한 요리사 이랬을 때 훌륭한은 어떤 시겠지? 네. 요리사는 이름 시잖아요. 누군가의 직업의 이름이잖아요. 무슨 어떤 이름씨도 시예요? 있었어요? 예? 이름씨도 있었어요? 아, 이름 씨 있는 거 몰랐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쿡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랬더니 요리사래. 누구 이러면 박재빈 이러지. 어? 요리사, 학생 이렇게 얘기하냐? 누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you do? 읽어볼까요? What are What you? are you? 의 뜻은? 무엇? Hey, 그래서 넌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a cook. Okay,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고 싶을 때 뭐라고 물어봐도 되고? What are you? 라고 넌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너는 무엇을 하니? 라는 뜻으로 What do you do? 그래서 직업 묻는 두 가지 표현 뭐라고 물어봐도 되고 What are you? 해도 되고 What do you do? Okay.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닥터의 뜻은 의사. 니까 무슨 시?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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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are you? What are you?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 이거 무슨 동사야?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너는 영어로 뭐야, 너? You.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Am. 아, you am 이러죠? You are. You am. 성인 처음 들어보는데. 오케이. 너는 뭐뭐이다. Here. 너는 뭐뭐이니? Are you? 그래서 너는 뭐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지금 물어볼 때 뭐라 그래도 되고? What are you? 해도 되고? What do you do? 오케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singer. I'm a singer. I'm a singer.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하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do? 그랬더니 나는 선생님이야 하고 싶으면? I'm a teacher. 나는 농부야 하고 싶으면? I'm a farmer. I'm a farmer. Okay. Farmer. Okay. 그러면 singer의 singer는 sing으로부터 왔겠네. sing의 뜻은? 노래하다. 노래하다. 선생님이 뭐였더라? teacher. 그러면 teach는 뭐지? 가르치다. 오케이. 오, 하다시에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네.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읽어볼까요? 쿠커. 쿠커는 무슨 뜻이야? 요리 도구. 그렇죠. 이건 사람이 아니야. 얘는 이상하게 보통은 ER 붙이면 사람이 됩니다. 네. Sing singer, teach teacher, farm farmer. farm의 뜻이 뭐였어? 농사. 농사였어? 농사하다. 농사 짓다 또는 농장이었죠. 농사 짓다란 뜻도 있으니까 하다시 맞고 하다시에 뭐 붙이면?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데 쿡은 그렇지 않다는 거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럼 원영민이랑 대화할 때 내가 요리사인데 쿡거리잖아. 오케이. 민준이와 아민철이와